오늘 그레이색으로 염색할 거니까 그레이색 커로 매치를 했어요. 나가 볼게요. 찬물을 잔뜩 챙기고 제가 너무 잘 쓰는 클렌저들이랑 부탁했습니다. 소라쌤 쉬는 날을 빌린 거여가지고 손님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전세 낸 날입니다. 오늘 립 조합이 예쁘셔서 여쭤봤는데 보여주세요 한번. 웨네버랑? 그거 하나만 바른 거 아니라며 두 개 발랐어. 그거랑 솔티드 아몬드 바른 거지? 이렇게 두 개 같이 발랐대. 예쁘죠? 나만 후에? 그러니까 나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넌 지금 이 조명 때문에 저만 잘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가? 아 렌즈를 안 닦았네. 다시 야 어디 가서 유튜브를 하는 거야? 야 대박 렌즈를 안 닦았어. 아 저거 그러고 나서 우와 우와 완전 깨끗해졌어. 대박. 자, 일단 지금 이런 머리 색깔이고요 여러분. 근데 잘 빠졌다. 너무 예쁘게 빠졌어. 사람들이 머리색 진짜 많이 물어봤어. 근데 이제 저는 더 예쁜 그레이 색깔로 바꿀 겁니다. 내가 보내준 사진 기억하지? 거의 은발에 가까운. 거기 딱 이런 색깔인데 위에 색깔. 이 색깔. 빠지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엔 그레이. 처음엔 이런 느낌만. 뭔지 알지? 처음에 그레이. 처음에 그레이. 달고나 커피 만드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근데 이거 전동기로 해도 되는 거야 혹시? 그러면 내가 진짜 전동기 사줄게. 아 진짜 해도 되는 거면. 이거? 전동기로 저어도 되는 거면 진짜 내가 전동기 선물을 사올게. 다음 염색 때. 이거 분명 만든 사람 맞겠다. 아. 달고나 커피 만들고 있어. 아 여러분 에러부부 보시냐고요? 에러부부 진짜 야 나 진짜 그거 보고 소름 돋아. 에러부부 때문에 넷플릭스 해지 못함. 아니 에러부부 보고 이제 신나는 마음을 브리저튼 다시 봐서. 브리저튼 정확히 무슨 내용? 그냥 사랑 내용이니? 그냥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 봐야겠다. 가문 영국 가문에서 이 여자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건데. 영국 가문에서 시집을 가? 여긴가? 너 내 핸드폰 켜봐. 줄거리 봐? 0809. 0809. 09? 짤이 있어. 거기에 브리저튼 쳐봐. 야, 난수가 흑인. 아, 대박이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고급지게 야한 드라마. 야, 캠, 눈빛이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찰색약을 진짜 많이 발랐습니다. 제 머리는 정말 나만 할 틈이 없네요. 거의 아이돌들보다 더 머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 진짜 심각하게 자주 합니다. 아 정말 맨날 아이돌 시안 가져와가지고 해주세요. 여러분 대박이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대박이다. 야 탈색 뭔지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 안돼? 이제 또 해야 돼? 얼른 좋나요? 아 브이로그 찐데 왜 자꾸 요거 쓰세요? 짜증나게 진짜. 무서운 친구가 지쳤습니다. 이제 2차 탈색. 후고싱. 제가 일찍 오라고 했죠. 근데 막 3시간 몇 시였어요? 3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시간 반 동안 하고 있어, 그치? 와, 여러분, 저 뭔가 약간 오토바이 잘 타는 그런 느낌. 약간 바이커 느낌. 대박이다. 어떻게 너무 머리가 이렇게. 야 너무 노래받고 조명에 밝게 비춰서 아주 난리 나는데. 이분은 요제시잖아. 이건 유재경이고. 왜 이 머리 해주세요. 얼굴 하얗게 화장하고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로제인데 너는 유재경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흰 티보다는 약간 그레이가 좀 더 들어간 느낌으로 해줘. 그러니까 일반인 버전으로 찾아볼까? 인스타에서. 일반인? 이제 지금 여기서 뭘 입혀도 되는 상태잖아, 그치? 구호동에서 로건리 로 바뀌는. 너 펜트하우스 봤니? 그러니까 로건리 선생님 느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움직여서 이야기 떨어졌어. 태어나서 우리 회색은 한 적 없잖아, 그치? 그렇지, 이준 뒤에 통방 하겠다고 그랬어. 미안해, 절대 안 그럴게. 진짜? 이대로 좀 오래 버텨야지. 폭탄 발언. 너 딴 데가. 이제 잘 안 받으시겠다고. 톤다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오늘의 노고를 제가 잊으면은 사람 새끼입니까? 톤다운 다시는 안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지 말아요. 아이돌분들 제발 머릿결 관리 그렇게 자주 하지 말아요. 자꾸 아이돌분들 염색할 때마다 제가 자꾸 따라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와, 뭔가 진짜 예쁘게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팍 듭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요. 여러분 미쳤어요. 진짜 내가 딱 원했던 바로 그 생각, 그 색깔, 얼티밋 그레이. 아 이거 탐발. 근데 안 해봐도 돼. 야 그래도 안 해볼래. 트리트먼트. 여러분 진짜 대박 장난 아니죠 컬러. 진짜 미쳤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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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컬러가 지금.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오니?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아주 찰떡같이 알아봐주는 소라 쌤. 장난 아니야. 완전 진짜 딱 그 색, 딱 그 그레이. 존예쁜. 근데 이번에는 탈색 2회에 염색 한 번을 해가지고 진짜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동안 탈색만 10번 정도를 지금 해버린 상태여가지고 지금 이게 머리가 안 끊기는 게 다행이다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에겐 힐링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 촬영하기 진짜 좋겠다. 이 조명. 조명 하나도 없이 찍어도 돼. 이거 진짜 잘 나와. 비주얼 놓으셨다. 와 진짜 최고의 선배. 여러분 염색 끝. 제가 원하던 거에 그냥 진짜 아주 500%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똥이 많아. 근데 일단 이게 진짜로 진짜 대박. 진짜 진짜 원하는 컬러 그대로야. 진짜로 탈색 두 번 하고 염색 한 번 하고 그리고 클리닉도 해주셔갖고 아주 지금 진짜 탈색 많이 한 머리인데도 티가 별로 안 나고 너무 머릿결 좋아 보이죠? 근데 머리가 상한 건 솔직히 사실인데 클리닉을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럼 셀카를 빨리 찍어볼게요. 어두운 데서 이게 화장실 조명에서 봐도 너무 미쳤다. 오늘 염색은 끝이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